안녕하세요. 오로티 채널의 유이왕 듀얼링크스 공략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현재 레벨 40 파밍닭 소개입니다. 2017년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현재 게이트 가디언 이벤트가 다시 진행되는데요. 미국 현재의 경우는 파밍하기 쉬운 캐릭터이면서 다른 캐릭터의 파밍덱을 할 때 많은 활약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밍해서 꼭 미국 현재 캐릭터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현재 레벨 40이 사용하는 덱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덱은 소모장으로 몬스터 12장, 수염마귀 3장, 폭풍서승 3장, 미국 출현 레버린스 월 1장, 수마신 스가 2장, 풍마신 휴가 2장, 월 섀도우 1장, 마법카드는 5장으로 이중소환 2장, 몬스터 게이트 1장, 재물인형 1장, 미궁변화 1장, 함정카드는 3장으로 데미지 게이트 2장, 배틀매니아 1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킬로 시작하자마자 미궁 출현 레버린스 월이 있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미궁 현재를 파밍하는 데는 네, 안수진의 스킬인 성스러운 소를 사용하는 불행한 걸 파밍덱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뭐 미국 현재 같은 경우는 배틀매니아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배틀매니아로 강제 배틀해도 성스러운 소 덕분에 자신의 턴에는 전투 데미지를 안 받기 때문에 상관없고 미국 현재는 특별히 제어 카드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마신 스가나 풍마신 휴가 그리고 배틀매니아 효과 정도만 주의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궁 현재 레벨 40 승리 보상은 약간 바뀌었죠? 미궁 체험 레버린스 월 슈퍼레어랑 엑스트라 게이트 슈퍼레어, DNA 전기 검진 슈퍼레어, 디스트럭트 포션 슈퍼레어, 그리고 데미지 게이트 슈퍼레어, 왜 이러지? 디멘션 게이트 슈퍼레어입니다. 레어 카드는 미궁의 마전차, 던전 웜, 지옥의 마물사, 늪지대의 마수왕, 기가테크 울프, 히로의 기프트를 주고요. 아, 서문 게이트도 있네요. 네, 그럼 듀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얼굴도 있었네. 이벤트가 재밌네요. 미우 현재 형한테 저런 얼굴이 있었을 줄이야. 네,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네, 미운 천 레버니스 와 가고 시작하고요. 근데 패상이 별로 안 좋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를 꺼내놓을까? 해석! 마법 카드 발동! 내가 뽑은 카드는 이거다! 한 대 맞겠네요. 공격 카드! 라임이 효과 발동. 기다리고 있었어. 몬스터 효과 발동! 놓치지 않겠다! 몬스터 차례를 맞추다! Let's go!
들어! 차례를 마친다. 내집 들어! 네, 소환. 나와라! 몬스터를 공격 배택다! 간다!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간다! 전부 락을 걸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전부 공격할 수 없고요. 표시한식 변경 무효라고요. 각오해라! 들어! 예상대로 뭐 스가 한 장 나오지만 스가 한 장으로는 끝낼 수 없으니까 차에 넘기죠. 라이메이 한 장 더 나왔습니다. 조각으로 두 장 들어. 라이메이 넣어봤자 지금은 네, 일단은 그러면 요새 마치겠습니다. 망치로 걸하고 어택 되돌리고요. 라이메이 소환해서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공격. 이번엔 넥 숨마신 스가의 효과 발동. 뭐 상관없죠? 라이메이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오히려 써준 덕분에 스마이스가 효과 많이 썼죠. 이제 안면 표현대한 한 번밖에 못 쓰니까요. 이제 락 걸어줍니다. 이쪽은 뭐, 네, 이쪽 걸어주죠, 뭐. 간다! 몬스터로 공격하겠어! 다음 종료. 차례를 마치겠어! 간다! 들어! 카드를 업! 차례를 마치겠어! 데미지 게이트나 배트맨이어야겠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를 업어두겠어! 배트리다! 뭐, 그냥, 낙거는 느낌으로 그냥 다 때려주죠, 뭐. 공격한다! 간다! 몬스터로 공격한다! 각오해라! 그럼 카드를 엎어놓겠어. 그리고 단지 효과 발동. 그렇다면 엎어둔 카드 오픈. 차례를 마치마. 내 차례야. 그럼 단지랑 조각 둘 다 발동하고요. 세트하고 발동하고 지속 마법 발동. 터넨 차례를 마치겠어. 간다! 그럼 모든 카드를 열겠어. 차례를 마치마. 내 집 들어. 턴 엔드 하겠습니다. 차례를 마치겠어. 간다. 들어. 뭐 휴가나 흐름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습니다. 신전 나왔고요. 효과 발동. 다음 턴에 끝장낼 수 있겠지만 뭐 지금은 신전만 발동하죠 뭐. 카드 폰서 지속 마법 발동. 지금 패가 뭐 상관없죠. 배틀 배틀이다. 이번엔 내가 타겠어. 몬스터로 공격. 네, 휴가까지 락 걸어버리고요. 몬스터로 공격. 턴 종료. 패 한 장은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불리한 걸 버리겠습니다. 각오해라. 들어. 패서 마법 카드 발동. 이 카드를 꺼내놓고 차례를 마치마. 내 차례야. 네, 마지막 턴. 추종자 나왔고요. 뭐 일단 추종자 일반 소환 비밀 통로 발동. 마법 발동. 비밀 통로로 추종자 지정에서 직공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중 소환 발동. 이제 한 번 더 일반 소환할 수 있죠. 이걸로 세켓. 그리고 왕가의 신전 효과 발동. 헬케트랑 신전 매지로 보내고 궁극의 푸른의 병룡 공격 표시로 소환. 그리고 유니언 어택 발동. 유니언 어택으로 추종자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인에서 매직 캡처. 어퍼전 카드를 열겠어. 함정 발동. 표현장 버리고요. 네, 매직 캡처 회사입니다. 아, 유니어택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니어택. 유니어택으로 다시 뮤직 캡처 대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틀. 네, 공격력이 1500. 직접 공격. 효과 데미지로 1500입니다. 이렇게. 뮤직의 시험자는 전체 데미지 주는 게 효과 데미지 측이니까요. 짜란. 네, 이렇게 승리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뭐 공격 한두 대 맞아도 뭐. 네, 이렇게 승리했고요. 오, 벌써부터 슈력 카드? 와, 8100입니다. 슈퍼리어 카드가 요거 한 장 나왔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점수 8100이나 되니까요. 네, 미우 형제 레벨 40은 이렇게 판매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수도 높게 주니까 열심히 이런 식으로 파밍하시면 그만 미운 현재 캐릭터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8100 곱하기 18에서 와 135,800점이나 들어왔네요. 와, 보상도 엄청 들어옵니다. 와, 와, 얼마나 얻는 거야? 와, 잔뜩 들어왔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